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성남시장 시절 도입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을 줬던 지역화폐 발행이 경기도 전 시군으로 확대됩니다. 내년부터 시민들에게 지급되는데요. 우선 청년배당과 산후조리비가 지역화폐로 지원될 예정입니다. 보도에 최용진 기자입니다. 한 시민이 전통시장에서 과일을 구입하면서 이색적인 상품권을 내밉니다. 올해 초 도입된 지역화폐인 안양사랑 상품권입니다. 시내 전통시장과 음식점, 지하상가 등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아직 유통이 많지는 않지만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취지에 상인들의 기대가 큽니다. 안양사랑 상품권 같은 경우는 이 지역 내에서 이제 활성화가 되는 거잖아요. 판매가 되고. 그러니까 그 상품권을 이 시장이나 이런 데서 쓰니까 지역 경제에도 많은 도움이 되고, 그다음에 저희 또 매출 증대에 많이 기여할 수가 있죠. 현재 도내에서 지역 화폐를 발행하고 있는 곳은 성남과 안양, 그리고 이천시 가평군 등 4개 지자체. 경기도가 이를 내년부터 도내 전역으로 확대 시행합니다. 이제 경기도는 소상공인과 골목상권, 전통시장에 그 사용 가능한 지역화폐를 2019년부터 2022년까지 그 4년간 578억 원의 그 예산을 투입해서 1조 5,905억 원 규모로 발행할 계획이 있습니다. 도는 우선 청년 배당과 산후조리비를 지역화폐로 지급할 계획입니다. 청년 배당에는 연간 1,790억 원, 산후조리비 지원에는 423억 원이 발행됩니다. 유의할 점은 각 시군에서 발행된 지역화폐는 해당 시군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. 도내 일부 대도시로 소비가 몰릴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. 또한 백화점이나 대형마트, 유흥업소 등에서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. 지역화폐는 각 시군별로 종이 상품권, 카드 상품권, 모바일 상품권 중 원하는 형태로 발행될 예정입니다. TV 보도 뉴스 최용지입니다.